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 후보자와 최민희 위원장 사이에는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여당은 후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청문회 날짜를 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젯밤 야당 단독으로 하루 더 연장돼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문회 날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후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 하나라며 도덕성과 정책 검증 효과가 없음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3일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를 들들 볶아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MBC 국민의 품으로 저희가 돌려놓을 겁니다. 오늘도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일한 34개월 중에 집 근처에 1,500만을 썼어요. 이 중에 휴일만 260만을 넘습니다. 유난히 고급 일식당, 양식당도 많아요.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을 했고 법인카드는 제게 주어진 의무,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이 사실상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이를 지적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의 뇌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야당은 내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해 대전 MBC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예정이라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